LA 갈비. 이거는 먹으면 야 하루 종일 먹겠네. 아빠 망요리. 자, 아빠 망요리입니다. 오늘은 명절도 다가오고 해서 LA 갈비를 한번 해볼 겁니다. 많은 분들이 집에서 LA 갈비를 해드시는 거를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이 양념법이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거든요. 오늘은 초간단으로 할 수 있는 레시피로 LA 갈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LA 갈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LA 갈비 2kg입니다. 미리 핏물은 좀 빼줬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 갈비 있는 부위는 은근 뼈가루가 많으니까 꼼꼼하게 씻어주시고요. 두께가 얇아서 핏물을 너무 오래 빼지는 마시고요. 딱 1시간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럼 바로 양념장부터 만들겠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이 그냥 믹서기만 있으면 됩니다. 자, 우선 배는 반 개 정도, 250g. 마켓컬리에서 소포장으로 산 파인애플은 200g입니다. 이 과일 두 가지로 고기를 부드럽게 해줄 거예요. 양파도 한 개 큼직하게 썰어서 넣어주시고요. 통마늘은 50g, 한 움큼 되더라고요. 생강은 10g입니다. 건고추도 한 개 썰어서 넣어주시고요. 이게 느끼함만 잡는 거라 아이들도 먹을 수 있습니다. 매운맛을 원하시면 청양고추 두 개 정도 추가하시면 되고요. 잘 갈리도록 물도 조금 넣어줄게요. 잘 안 갈리네. 너무 크게 썰었나 봐요. 그냥 이럴 때 물 조금 더. 요건가? 아, 이거네. 자, 다 됐고요. 눈금이 900ml 정도 오면 됩니다. 그럼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거품이 빠지니까 살짝 700ml 정도 되고요. 이럴 때는 배 한두 조각에 물 조금 더 넣고 갈아서 900ml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볼에 부어주시고요. 여기다 진간장 한 컵 따라주시고요. 설탕은 반 컵. 이 정도가 과하지도 않고 딱 적당한 수준입니다. 더 달게 드시길 원하시면 물엿 조금 넣는 걸로. 맛술은 3큰술, 참기름 2큰술, 계란 노른자 2개, 이것도 연육작용에 좋거든요. 후추는 1티스푼, 그리고 대파 1컵 넉넉하게 넣어주시고요. 설탕이 녹을 때까지 잘 섞어주시면 양념장은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이게 저희 집에서 제일 큰 김치통입니다. 여기다 양념장부터 부어주세요. 그 위로 갈비를 살포시 얹어주시고요. 또 양념장 붓고 갈비 올리고 라자냐 만들 때처럼 켜켜이 쌓아주시면 됩니다. 깔고 올리고. 용기가 너무 작아서 갈비가 얼마 안 들어가네요. 마지막에는 갈비가 양념장에 완전히 잠기도록 넉넉하게 부어주시고요. 어때요? 딱 봐도 맛있어 보이죠? 자, 이제 뚜껑을 덮으시면 끝입니다. 네, 남은 갈비는 트레이에 또 담겠습니다.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양념장 깔고 갈비 올리고 다시 양념장 순으로. 양념장에 재운 갈비는 상온에서 3, 4시간 숙성시키시고요. 냉장고에 하루 정도 재웠다가 드시면 됩니다. 하루 동안 재운 LA 갈비입니다. 색깔이 많이 진해졌는데요. 얼른 먹어줄게 이것들아. 자, 바로 굽겠습니다. 팬 준비하시고요. 기름은 쬐끔 붓으로 살살 이렇게 펴발라 주신 다음에 파이어. 근데 불은 중약불입니다. 센 불에는 바로 타거든요. 일단 재워둔 갈비를 올리시고요. 그냥 구우면 또 이게 쉽게 타니까 여기다가 양념장에 물을 조금 섞어서 살짝 부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뭉근하게 삶듯 조리듯 구워주시면 됩니다. 간간이 팬도 좀 돌려주시고요. 자주자주 뒤집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뒤집고 또 뒤집고 팬도 한번 흔들고 다 익었으면 그때 잘라주시고요. 연육작용이 많이 되면 이렇게 갈비랑 살이랑 잘 떨어집니다. 그래도 맛있으니까 노 프로블럼. 잘 익은 갈비는 접시에 잘 담아주시고요. 부지런히 굽고 뒤지는 인고의 과정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지금 들고 뜯어야 제맛인데. 그럼 다 구운 갈비는 빼주시고요. 쬐끔 남기고 죄다 구웠습니다. 엄청 많아 보이죠? 아닙니다. 이거 저희 세 식구 다 먹습니다. 얼른 플레이팅 할게요. 접시 하나 깔아주시고요. 갈비만 있는 작은 것부터. 아이, 왜 이렇게 이게 안 이쁘지? 이번엔 살이 좀 많은 놈으로다가 쪽파도 살짝. 아, 이 쪽파는 무조건입니다. 아무튼 이쁘진 않지만 세상 부드러운 순삭 LA 갈비 완성입니다. 자, 그럼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손으로 먹어야지. 자, 일단 맛을 한번 볼게요. 너무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이게 어떤 맛이냐고 하냐면요, 전혀 짜지가 않습니다. 짜지가 않고
단맛이 은근하게 도는데 뭐 설탕 뭐 이런 거 물엿 많이 넣어가지고 아주 강한 단맛이 아니라 과일에서 나오는 슴슴한 단맛?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극적이지가 않아요. 부드럽고 슴슴한 그런 단맛. 짠맛도 똑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먹으면 야 하루 종일 먹겠네요. 자, 아 2kg 했는데 2kg도 순삭일 것 같아요. 이것도 작게 했으면 한 소리 크게 들었을 것 같은데 아 진짜 이거는 꼭 해 드셔야 될 것 같아요. 명절 핑계로 한번 해 드시고요. 이거 하는 법도 너무 쉽고 간단하니까. 그리고 야 이게 굽고 나면 소스가 많이 남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다른 고기를 또 재우셔도 됩니다. 고기도 너무 부드럽고요. 와, 오늘이 설날이네. 자 이번 설날에는 꼭 해드시기 바랍니다. 아니 뭐 설날 아니어도 주말에 한번 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자 밥 먹자. 완전 부드러워. 입에 넣자마자 찢어졌어. 맛있어? 나 이거 다 먹고 걔는 얘기 하나 해줄까? 뭔데? 고기만 먹는 게 맛있어? 고기 잘했어?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고기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맛있게 먹어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배고팠어요. 고기가 왜 자? 아빠가 재운댔어요. 아 고기를 재운다고? 그래서 어때? 고기가 푹 찼대? 맛있는 거 보니까 푹 찼나 봐. 푹 차서 고기가 아주 부드럽고 맛있어. 아빠 만유이 저걸 제가 뜯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엄마는 갈비가 정말 좋아. 솔직히 LA 갈비 피리 부르는 것 같은데? 오, 네가 씻기에도 안 질기지? 탱글탱글. 탱글탱글해? 응, 형은 줄 같은 게 탱글탱글해. 아빠도 도전. 아, 아빠가. 여기 이렇게 있었거든? 응? 근데 손으로 잡자마자 이렇게 팍. 그래? 잘 재워서 그래. 잘 잤니? 그리고 이렇게 큰 뼈도 좋지만 요거는 딱 미안이가 입으로 발라먹기 좋은 사이즈다. 우리가 조기 교육으로 두세 살 때부터 족발 뼈를 들고 뜯게 했잖아. 그랬더니 확실히 발골에 남다른 소질이 있네. 여기 끝머리 요런 데 있지? 미안아 요런 거를 하나 딱 물어. 그리고 이렇게 잘 안 되네? 아빠 만유이 손 번질번질한 거다. 물티슈 좀 줘라. 아 미안해. 오늘 진짜 고기 좋아하는 사람처럼 먹는다. 맛있으니까. 아빠도 구우면서 많이 먹었다? 근데 시식을 하려니까 아까 먹었는데 새로 먹은 것처럼 하려니까 좀 그래. 근데 이게 갓 구웠을 때 진짜 맛있었거든. 그러니까 구우면서 먹어야 되나? 아빠는 맨날 맛있는 부위만 먹고 맛있는 때만 먹어. 우리는 식은 거 주잖아. 여기 옆에서 어서 먹었어 이 자식아. 아빠 만유이. 자 오늘 먹은 LA 갈비 어땠습니까? 맛있었어요. 무조건 맛있기. 예, 솔직하게. 솔직하게 말한 게 무조건 맛있겠지. 그 뼈에 붙어있는 요거 느낌 있지? 맛있는데 느낌이 조금 내 스타일이 아니야. 뭔가 딱딱한 것도 있고 탱글탱글한 것도 있고 말랑말랑한 것도 있는데 내가 딱딱한 걸 많이 먹어가지고. 아 네가 먹은 거는? 왜? 엄마 그게 맛있는데. 근데 네가 먹기에는 조금 질길 느낌일 수도 있겠다 싶어. 갈비가 너무 푹 짜가지고 너무너무 맛있어. 부드러웠어? 근데 뼈 옆에 붙어있는 그 맛 같은 건 좀 딱딱하고 질긴 경우가 좀 있었다? 그건 원래 그래. 아빠 만유이 그럼 안녕. 이제 형님들한테 인사. 형님 아니었지? 뭐 지난번에 형님들이라고 부르기로 합의했잖아. 약속은 안 했잖아. 아이 약속해야 해. 나 이제 7살이다. 내가 형이다. 보시는 분들 형님들 중에 7살은 없어. 응? 아 최소 아이들도 볼 거 아니야. 아이들 안 봐. 아이들이 이걸 왜 봐? 아니야 5살 친구들 같이 이거 이런 대중 유치원에서 봤어. 그래? 어쩌다 봤겠지. 으이? 같이 봤어? 나한테 갈 때마다 봤다고 해. 아빠 만유이
여러분들 그럼 안녕. 우와! 아빠 만유이 대중유치원에서 누가 엄마 대학생 같아. 대중유치원에서 대학생이라 그러지 그랬어. 아니 키가 1학년이라. 아 키가? 야 상관없어. 대학생 중에서 키 큰 사람 많아. 키가 그렇다고 얘네들이야 좀 불러가지고 삐졌다? 아니 그러니까 너는 밥 많이 먹고 키 크라고. 그래.